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말씀입니다. 제7장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로셈 곁에 진을 쳤고 미드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와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 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 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웠으니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탑밧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공동체 성경읽기로 이렇게 기드온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이죠. 이런 전쟁의 역사가 참 세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하게 우리나라에도 그런 전쟁의 역사가 있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명량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그 12척의 배를 가지고 외군 133척의 배를 물리치는 그런 이야기. 참 그런 이야기들도 놀라운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은 사실 그런 이야기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은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범주를 뛰어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지략과 지혜를 통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 숫자가 차이 나야지만 사람들이 상상하기를 이것도 되는 일이지 생각을 하지, 오늘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오늘 장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는 8장에 나와 있는데 8장을 잘 내일 보게 될 텐데 8장에 보면 13만 5천 명이라고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기드온 밑에 모였던 숫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그 군사를 보고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미디안 연합군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라고 해요. 분명히 기드온 밑에 모였던 사람들은 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 떠는 사람을 돌려보내라고 하니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한지 그 중에 2만 2천 명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 명이 남았잖아요. 이것도 아주 적은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많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결국 그 물가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그 물을 마실 때에 어떤 사람들은 물을 훔쳐서 손으로, 그래서 혀로 핥아먹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그곳에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들이 9,700명이었고 손으로 훔쳐서 혀로 핥아서 먹는 사람들이 300명이었다고 하죠. 그렇게 돼서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9,700명은 보내고 300명만 남겨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결국 그 300용사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300용사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 왜 300용사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 300용사가 선택된 것에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요, 사실은 300명이 선택된 것에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아주 적은 숫자를 선택하신 것이죠. 2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스라엘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숫자를 의도적으로 줄이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300명의 숫자가 선택된 것은요, 그저 그들의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선택된 것입니다. 이 300명이 선택되었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3만 2천 명에 비해서 1% 정도밖에 안 되는 숫자이죠. 심지어 미디안 연합군에 비해서는 게임이 안 되는 숫자이죠. 하지만 결국 300명의 사람들과
기드온이 같이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쟁을 하게 됐을 때도 그 전쟁의 내용도 진짜 이상해요. 전쟁을 하러 나갈 때 필요한 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죠? 무기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았듯이 이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칼과 창과 방패를 준 것이 아니라요. 그들에게 준 것은 16절에 보면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전혀 무기 같지도 않은 것이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을 들리고 전쟁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전쟁에 나갔고 결국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을 대상으로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방법으로 미디안 군대가 혼란에 빠졌고 결국 그 군대는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대승을 거둔 것을 넘어서 더 놀라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300명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도 다쳤거나 그런 기록이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방법은 참 이상하지만 이상적인 방법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 왜 도대체 사람의 숫자를 줄이고 칼과 창과 방패가 아니라 또 나팔과 횃불을 들고서 나가게 하는 것일까? 그것에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일생이요, 이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두려움이 밀려와도, 어떤 어려움이 밀려와도, 어떤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한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어느 날 안검 연축이라는 병에 걸리셨습니다. 이 병이 어떤 병인가 하면 눈을 크게 뜰 수가 없는 병이에요. 이 눈꺼풀이 자꾸 내려와서 눈이 잘 안 보이는 것이죠. 글도 잘 안 보이고 사람도 잘 안 보이고 그런 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시는 것이 얼마나 힘에 겨우셨겠습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목사님께서 1년간 안식년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식년을 가지셔도 이 눈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이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안 떠지던 눈도 떠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나도 차도가 없고 이게 스트레스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1년이 그냥 흐르고 다시 주일의 말씀 강단으로 복귀를 하셨습니다. 완전히 낫지 않으신 상태로 지난 12월에 주일 강단에 돌아오신 거죠. 그런데 그날 말씀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시력이 제대로 보이지 않으니 책도 볼 수 없고 컴퓨터도 할 수 없고 운전도 잘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혼자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문지방에도 너무 많이 부딪히고 심지어는 사모님이 알지도 못하게 밖에를 나갔다가 그 개울가에 빠진 적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이 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런데 아주 조금, 겨우 작은 부분들을 자꾸 눈 떠서 보다 보니까 그 보는 것을 가지고서 어떻게든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실수를 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신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예 눈이 안 보였다면 그런 실수를 할 이유도 없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보니까, 조금 보는 것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하고
조금 보는 것 가지고 자꾸 행동을 하려고 하고 그것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는 거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요, 그것은 아주 작은 것이에요. 아주 일부라는 것이죠. 아주 조금이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하루도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삶을 내가 재단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살아가겠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똑같은 일생을 살겠다 재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최선의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진정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아주 조금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보시고 계시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고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요즘 들어서 왜 이렇게 장례의 소식이 많이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제 가족부터 제 결혼식에 기도를 해주셨던 목사님께서도 돌아가시고 또 여러 장례의 소식들이 참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죽음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에도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할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최선의 것을 지금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길, 가장 올바른 길, 구원의 길을 놓고 기다리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믿으십니까? 3만 2천 명에서 만 명으로, 만 명에서 300명만 남기라고 했을 때 기드온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이게 맞는 건가요? 정말 이건가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들라고 했을 때도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그때에 기드온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300명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오직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겠죠. 내 손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삶을 이어나가야 돼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도 그냥 이 한국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보이지가 않았었죠. 그런데 제가 작년에 8월 달에 파라과이에 갔다가 코로나에 걸리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것에 체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코로나 걸리고 나서 양성 반응이 계속 나와서 어떻게든 음성이 되고 싶은 마음에 자가 검사 키트를 계속했었죠. 그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빨리 음성이 되게 해주세요. 저 빨리 좀 돌아가게 해주세요. 저 가서 해야 될 사역도 있고 가족도 기다리고 있고 이런 마음에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도 하나님, 밥 먹고 빨리 이 음성 되게 해주세요. 걸을 때도 빨리 이 걷고 건강해져서 음성 되게 해주세요. 누울 때도 오늘 밤 넘기면 음성 되게 해주세요. 자고 일어나서, 일어나서는 음성인가요? 이렇게 물을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었죠. 그리고 계속 양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 신속항원검사를 미루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신속항원검사 전날이 되었어요. 그날도 끝까지 자가검사 키트를 하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밤까지 계속 양성이 나오는 것이죠. 그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알지 못하지만
저의 일생을 아시는 분, 저를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소서. 그리고 아내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나 브라질에 조금만 더 있다 갈게. 그리고 다음날 신속항원 검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그것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때 음성이 나온 것입니다. 저와 같이 갔던 허사님도 음성이 나오고 저도 음성이 나와서 결국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제가 그날 밤에 주님께 맡겨드려요. 주님께 맡겨드려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다면 그 다음날 저를 돌아오도록 하셨을까? 정말 그렇게 인도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제게 가장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일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 나만 바라보고 나만 쫓아오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던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300명의 사람들을 남기고 그 300명의 사람들로 미디안 연합군을 무찌르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던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라. 오직 하나님밖에 답이 없다. 나만 의지해.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하나님 왜 300명이에요? 그보다 그냥 아예 한 사람도 없이 기도원 혼자 다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도원 한 사람만 쓰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300명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왜 300명인가? 이 300명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증인들이 되어주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이 말씀이 쓰여진 것이요. 기도원과 그리고 그 300명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렇게 일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 때 서로와 서로를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과 300명이 그런 삶을 살았듯이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그런 자리로 초청을 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오늘 하루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마음껏 보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에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우리가 한치 앞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도 소망하지 않고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강하게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것들, 내가 의지하였던 것들, 내가 바라봤던 것들 아버지 다 내려놓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오직 전적으로 오늘 하루가 주님만 의지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한치 앞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겨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주님 그렇게 일하실 것을 아버지 우리가 눈을 뜨고 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그것을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놀랍도록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을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주님이 정말 역사하신 것을 온전히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가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울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직 주의 역사를 드러나고 역사를 동참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삶으로 나아가는데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소망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실 때에 아버지 그 부름에 응답하여서 나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한시적인 것을 아버지 바라보며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소망, 영원한 천국을 아버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그렇게 일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 주님의 손길로 돌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을 의지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사람들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한 사람도 붙잡고 놓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기도하는 심령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들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